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아마존 6일차입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을 이 아마존에서 발견하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보고 싶었던 바로 알미엔트, 바로 군대개미인데, 이 군대개미 같은 경우에는 있긴 있는데 굉장히 발견이 힘듭니다. 근데 첫날에 바로 일개미를 여러 마리를 발견을 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빠르게 내려온 게 화근이었는데, 바로 캡틴분들에게 이 군대개미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여기 있다고 찾으러 가자고 오늘 무조건 약속한다고 해서 오늘 발견했었던 그곳으로 같이 동행을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이 군대개미를 지금 못 보면 평생 못 볼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더 도전을 해봅니다.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클릭! 자, 지금 다 지쳤습니다. 우리 다큐멘터리 PD님도 지쳤고요. 우리 캡틴 분들도 다 지쳐가지고. 자, 그래도 떠납니다. 오늘은 깊이 있고 찾는다. 오, 나비 나비. 아, 진짜였어. 와, 땀 봐봐. 와, 미쳤다. 자, 여러분들 정글은 이렇습니다. 지금 첫날과 지금 6일차 빅보이부터 보여드리면 안된다는 이제 샤방샤방하고 지금 엄청 까무잡잡하고 찝찝하고 막 이상합니다. About the jungle? 아? Do you know superstition about the jungle? Shook? Yeah, superstition for good luck. Superstition? Superstition is about the plants. Plants? Shaman. For good luck. Good luck, leaf? Yes. Yeah, thank you. 아, 여러분들. 예. 네, 정신적으로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고 행운을 가져다 주는 이파리라고 합니다. 아우, 군대개미 찾아야 돼, 너나. 자, 여러분들, 군대개미를 찾아서 계속 깊은 산으로, 정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I find army ant. 오야야야야, 오유, 저거. 제가 여러분들 나무를 들쳤는데 좀 특이한 애가 발견됐거든요. 아, 빨간색이 아니고 주황 색깔이네. 와, 진짜 예쁘다. 오, 뭐예요? 아, 우와. 오, 다다다다. 오, 이쁘게 생긴 개구리입니다. 아유, 귀여워. 약간 맹꽁이 같은 느낌 되지 않아요? 약간 맹꽁이 느낌 있어요. 이게 부풀어가지고. 네. 피피가 오고 싶다. 우선은 올라왔는데, 올라왔을 때는 뭐 별다른 개미는 보지 못했어요. 아마 하산하면서 한 번 더 볼 것 같고요. 만약에 못 보더라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찾아야 제맛이죠. 그리고 모든 생물,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정말 막상 찾으려면 없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아마존도 똑같고요. 물론 아마존은 생태계가 굉장히 수십만 마리의 수십만 종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어서 항상 다른 게 나와서 재밌는데, 그만큼 그 수십만 종 중에서 군대개미를 찾기에는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어? What is three? What is three? The sap. 아, 이거 그거네. 첫날에 보여드렸던 건데, 여기에 흠집을 내면 저런 식으로 우유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게 뭐 지혈제? 아니요, 커피나 그런 우유 같은 거 타먹으면은 약으로 먹는대요. 면역력 효과. 아, 진짜 신기한 게 여러분, 수액이 우유처럼 막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먹지 말라고 하시네요. 아, 신기합니다. 오, 똑똑하다. 와,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살벌한 애벌레를 만났습니다. 이게 나방 종류의 애벌레 같거든요. 여기 얼굴을 보시면, 우와, 진짜 나 절대 건드리지 마 하고 있는 가시 나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나 절대 건드리지 마 하는 가시나무를 연상케 하는 그런 나방입니다. 아, 이런 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야, 이파리에다가 이렇게 기생해 있는 식물들. 지금 오늘은 원래 비 예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와 개미들도 많이 안 나오고 다 안에 들어가 있고요. 잠깐만요. 뭐예요? 노란색 개미인데. 어? 요 그 개미 아니에요? 준대 개미? 아니 꿀단지 개미. 꿀단지 개미 여기 아래도 좀 붙어 있어요. 아닌가? 이거 근데 여왕이네요 다. 싹 다. 와 이거 정말 신기하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그냥 비슷하지 않아요? 그거 같지 않아요? 예 이러는 것 뿐인데. 아 역시 아마존은 모르겠어요. 초기 왔어요? 네. 어디에요? 요, 이런 완전 이 느낌인데 지금 오르막에. 와 거인 것 같은데. 아 비둘이 들리시죠? 비 와요. 네, 나무가 너무 아 해가 안 뜬다 했어 오늘. 그리고 이제 개미들도 안 나왔어. 여러분들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확실히 많이 어두워졌죠. 와 지금 날씨에는 이제 정갈이랑 양서류 나오기 딱 좋은 날씨예요. 여러분들 아마존 BASMR 자 여러분들 아, 또 다른 포인트로 조금 있다가 한 2시쯤에 점심을 먹고 또 이동을 할 거라고 합니다. 과연 그들은 군대 개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와 지금 식당 왔는데 바로 옆에 의자에 있어요. 이거 약간 틴개미 종류 같은 느낌인데 총알개미는 아니고요. 뭔가 불안한데 이거. 아 이거 찍었어요. 찍었어. 이거 뭐야? 이거 매미 같은 거 매미인가? 오 매미야 나방이야. 눈이 빨갛고요. 엉덩이에 뭐가 달려있는데 날개가 있습니다. 한번 날려볼게요. 궁금하니까. 안 나네. 아 안 나네. 자기가 강하다는 걸 아는 건가 보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오후 하이킹입니다. 지금 시간은 3시고요 해가 오늘은 안 떴어요. 아까 비 오고 난리 났었죠. 지금 밥 먹고 좀 쉬다가 왔습니다. 지금 다른 헌터분은 안 오셨고 장주도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캡틴 그리고 저 그 다음에 헌터빵님이랑 셋이 왔습니다. 응? 내가 잡아줄게. 제발 잡아줘. 나도 영상 안 찍어. 여러분들 캡틴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미엔트는 조금 더 고산 지대에 있다고 해서 아까 갔던 루트 말고 좀 더 높은 곳으로 아마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와 여기 진짜 좋다. 오. 빠지면 안 돼요. 여기 높아요 심지어. 오야 이게 흔들린 거 흔들바이야. 오 여기 통발 여기 나중에 하러 올게요 여러분. 여기는 저희가 살았던 곳이 아니라 저희 다른 곳 옆에 마을입니다 여러분. 아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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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네. 안녕. 근데 아마존 하면은 여러분들 물론 진짜 완전 와일드 정글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곳에서 정글 투어가 생각보다 많아요. 저희 고양이도 있죠. 고양이 안녕. 아 쳐다보는 거 봐. 네 꼬마애들 안녕. 할로. 자 여러분들 이게 입궁개미들이 자른 이파리입니다. 아 이파리를 좋아하는구나. 야 이게 군데군데 보이시죠. 딱 잘려있는 거 여기저기 다 잘려있네요. 우와 네, 흰개미, 숫개미들 엄청 많다. 여기 보이시나요? 우와, 생식개미, 숫개미들. 알미네이트. 여러분 찾았어요. 오, 군대개미, 군대개미, 군대개미. 어디였어? 여기 있다. 따라가. 여기 보이죠? 노란 거. 오, 여러분 군대개미 찾았습니다. 오래됨서 가요. 와, 찾았다.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이거 진짜. 아, 여러분들 근데 좀 아무리 봐도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 아 이거 아미군 군대개미가 아닌가? 자 우선은 여기에 있는데 와 얘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갑자기 보니까 색깔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동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엉덩이 색깔이 완전 옐로우잖아요 지금 얘네들은. 근데 보통 이제 아미군대라고 아미개미라고 하는 그 군대개미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가 약간 주황 색깔이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우선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듬이가 기고 엉덩이 색깔만 다른 거 봐서는 맞을 수도 있어요. 제발 여기 지금 여기 가고 있거든요 얘들.
같이 가자. 아이고, 여기 홍개미 집도 있네. 미안하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뭔가 아닌 것 같죠? 그래도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어디로 갈 거니, 집? 빨리 가봐. 옳지. 여기야? 여기야, 집? 근데 여러분들, 아, 이 정도 따라왔는데, 얘네들 병정이 이제 한 마리도 없다라는 거는, 세상에 소군체 아니면 그냥 얘네들은 군대 개미가 아닌 거죠. 거대 병정 개미는 완전 다르게 생겼거든요, 여러분들. 아, 저쪽에서 엄청 나온다. 보여드리자면 이쪽에서요. 여러분 땀나는 거 보이시죠? 순간적으로 이게 확실히 군대 개미인 줄 알고 처음에 봤을 때 놀라가지고 와, 이거 땀 엄청 흘리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개미인지 동정조차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아,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거대병정 개미가 안 보여요. 잘 생각해보니까요 여러분, 군대 개미는 사실 집이 없거든요. 근데 방금 집을 본 것 같아요. 이 군대 개미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이제 방랑 개미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집을 짓지 않습니다. 일개미들이 군체수가 엄청 많다 보니까 서로 얽히고 얽혀서 하나의 둥지를 일개미 몸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 안에 일개미 사이사이 알과 애벌레를 키우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그런 개미 군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 캡틴이 봤다고 했다고 한들, 봤다고는 했었어요. 전에 봤었는데 지금은 찾기가 좀 어려운 게 얘네가 계속 이동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군대 개미가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많은 생물들이 이 군대 개미를 따라다닐 정도로 굉장히 포악하고 숫자가 많고, 군대 개미한테 잡히면 모조리 잡혀서 먹힌다고 합니다. 심지어 개미핥기 같은 경우에도 개미를 좋아하고 주식인데 군대 개미는 피할 정도라고 하니까 말 다 했죠. 야, 근데 이 군대 개미가 아프리카부터 남미까지 널리 서식하는데, 여기 아마존 여기도 바로 남미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군대 개미는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이제 계급적으로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일개미입니다. 뭐 작은 거부터 뭐 중간 단계, 좀 더 큰 단계가 있고, 병정 개미가 두 단계가 있는데, 이제 그냥 완전 대형급, 그 다음에 버금 대형급이 있는데, 완전 대형급이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와, 진짜 턱 굉장하죠? 지금 옆에서 일개미들이 행렬을 할 때, 옆에서 다른 동물들이나 작은 곤충들이 왔을 때 제지를 하기 위해서 행렬을 보디가드 해주는 역할만 하는 바로 대형 이 병정개미. 정말 멋있죠? 이 병정개미의 머리를 그 상처 부위에 물려서 호치키스처럼 찝어서 상처를 아물게끔 유지하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만 남기고 목둑은 떼어서 버리고요. 이렇게 좀 열심히 찾고 있지만 못 볼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설명을 합니다. 다트 아니에요, 이거? 왜, 다트? 오, 다트 프로! 맞죠? 다트 프로! 와씨. 딱? 와, 이게 다트 프로 있네. 다트 프로 맞죠? 등어리밖에 안 보여. 보이지? 아, 근데 이제 손 닦으면 돼요. 오, 캡틴. 설마. 설마, 캡틴. 오! Really? 와, 네, you cool. 스트롱. It's so cool. 다트프로그는 여러분들 원주민들의 이제 전통 사냥 도구이죠? 어디였어? 어디 가서? 다트프로그가 아까 여기 앞에 나와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다트프로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연에 있는 개미를 먹어야지 독을 만들 수 있고요. 실제로 반려동물로서 사육사는 초파리를 먹으면서 개미를 먹지 않잖아요. 그럼 독이 생성이 안 됩니다. 여기 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뱀 발견했거든요. 뱀, 독사. 아, 독사다, 독사다. 와. 조심하래요. 와, 방금 공격 세세한 거 봤어요? 와, 깜짝이야. 저기 가면은 뱀도 있고, 독화살 개구리도 있고, 가지 마라, 그냥. 할로. 여기. 와, 이구아나네. 그냥 진짜 그냥. 아니, 그냥 진짜 리얼 그린 이구아나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구아나가 사는구나. 엄청 높다. 그래도 봤습니다, 여러분. 야생 이구아나. 봤어. 여러분, 이 정도예요. 할로. 오, 신기하다. 축구 엄청 합니다. 이게
아, 얘는 그래서 에스코트 해주는데? 아, 다 같이 하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냥 아줌마도 같이 하시고 강아지도 같이 한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6일차 오늘 하루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통발도 던지고 아니면 피라냐도 잡으러 가고 뭐 그럴 건데 좀 독특한 방식으로 잡으러 갈 겁니다. 아마 정말 재밌을 거니까 채널 고정,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똥강아지, 응구, 응구. 무서워.